아, 요즘요. 네. A급 스타가 탄생했어요. 네, A급 우리 너무 영광이야. A급이랑 함께 할수 있어서. 자, 드디어 정말 금수 같은 내 새끼 4년 만에 제가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4년 만에. A급이라 다르다. 네. 이름하여 바로 초등반 장영란의 A급 육아 비법. 네. 저는 요새 고민인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첫째가 2차 선진을 해가지고 가슴이 이제 나와서 속옷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속옷은 이제 여름 되니까 엄마 꼭 이거 입어야 돼. 1차 속옷 이거 창피해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안 입으면 안 돼. 싫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죄송한데 네. 육아 비법이라고 그러고 오 박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네. 아 본인이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그렇죠. 들어. 아니, 그러면 장용란 빼야지, 이거. 결국엔 또 오박사님의 상추 육아 비법이야. 몸의 변화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속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몸에 딱 붙는 거니까 아주 좀 답답하다고 하기도 하고 네. 또 불편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아이에게 좀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속옷을 좀 브레이저를 착용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엄마 어릴 때도 좀 그랬는데 뭐 이런 점은 좀 불편했지만 이런 점은 도움이 됐어 해서 엄마의 이제 경험담을 좀 얘기해주기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속옷을 잘 챙겨 입는 거는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걸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아이가 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속옷을 고를 때 아이와 함께 고르시는 게 좋아요.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궁금증 되셨죠?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엄마가 저번에 사준 속옷 하니까 내 불편해? 엄청 불편해.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알아? 찌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하기 싫지만 입어야 하니까. 지우. 근데 엄마도 어렸을 때 막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깨 움츠러서 다녔다. 근데 속옷 착용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피게 되더라고. 지우도 예쁘게 지금 잘하고 있어, 지우. 우리 지우 성장 잘해줘서 고마워. 아니 근데 진짜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요. 사실 걱정도 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쁨도 또 커지기도 하겠지만요. 맞습니다. 자, 과연 네. 오늘은 어떤 금쪽 가족이 또 어떤 고민을 갖고 나오셨을지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앉아주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10살, 12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하현선입니다. 네, 네. 어머니 혼자 나오셨네요. 아, 네. 네.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야, 혼자서 진짜 두 아들을,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죄송해요.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신가 봐, 가슴이. 첫째는 되게 명랑하고 밝고 네. 네, 되게 배려심 많은 아이고요. 둘째는 애교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가끔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이예요. 예. 어머니 왜 울고 가셨어요? 그냥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래.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럼 형제 중에 누가 금쪽인지 둘째가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 게 있어가지고 표현을 잘 안 하나 보다. 네, 걱정이 조금 돼서. 아까 애교도 많다고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말을 잘 안 하는군요. 금쪽이 어떤 아이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귀여워. 아유, 난 저럴 때 이뻐. 서로 이렇게 예뻐하고. 이제 아이고 잘했어. 어머. 아이고. 벌써 나와? 유미야, 얘기 좀 해. 오늘 학교 가려고. 누구? 교무부장 선생님. 교무부장이? 학교구나. 오늘 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여기 앉아봐. 그래서 등교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지원을 나오고 민우를 설득하고 되게 부드럽게 얘기도 하고. 교무부장님 집까지 오셨어. 교무부장님께서
어머. 아니 이제 교무부장님이 매일 이렇게 금쪽이를 그 데리러 가서 지금 그 등교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흔쾌히 이제 와주시기로 하셔서 오셨는데 이게 계속 등교 거부를 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그만 그냥 와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선생님께서 계속 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교무부장 선생님이 부모 같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러기는 사실 쉽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 엄마는 당연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까지 함께 뭉치셨습니다. 네. 우리 금쪽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유급의 위기까지 놓여 있는지 우선 금쪽의 일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시. 네. 일어나야죠. 카레랑 먹으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팔 아픈가 봐. 에휴. 아, 일하네. 파스 붙였어. 서우! 민우야! 일어나! 이불 정리? 뭐, 이불 정리 근데. 과격하게 하네요. 예. 하는 게 어디야. 그럼요. 그래도 하는 게 어디야. 민우. 어이구, 잘 잤다. 안고 가야지. 안 간대. 민우가 더 빨리 안 잤네. 민우야, 빨리. 뭔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랑 가? 내려놓고 먼저 밥 먹어. 응?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 그치? 아니야? 간장하고 다 먹잖아. 네, 교무부장입니다. 네. 매일 아침 저렇게 와주시는 저 거예요? 저 이런 시간에. 아, 대단하죠. 몇 시에 출근하신 거야? 네, 교무부장입니다. 아니 문을 열어드려야 되지. 왜냐면 그분이 오시면 가야 되는 걸 그렇지, 아니까. 그렇지. 문 열지 못하게 저러네요. 예. 아이고 엄마 다치겠다. 그만해. 선생님 문 열어드리고. 서우야. 문 열어드려. 아니 근데 이렇게 밖에서 열어드려야 돼. 서우야 안녕. 그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우야 안녕. 아,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민우야, 선생님 봐봐. 그만. 괜찮아. 편안하게 있어봐. 아, 괜찮아. 민우야, 선생님 봐봐. 어머, 이렇게 숨는다고? 뭐 저렇게까지? 왜 그러지? 민우야. 아이고. 어머. 선생님, 학교 가야지, 오늘. 야. 봐봐, 선생님 얼굴 다 보이잖아. 다쳐, 그만해. 민우야, 아이고. 괜찮아. 아니 왜 어머나. 이렇게까지 어머 아이고 야 어머니 다치겠다 저를 다치면 넘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아니야 들어가지 마 아이고. 위험해 물 아이고 나와 물 잠깐 틀었어 물까지 뿌려 물 꺼져. 아, 이거 뭐야. 야. 그만해, 민우. 나와. 됐어. 손 한 번. 손 다쳐. 시무하지 말고. 악수 한번 해. 손 잡아. 손 잡아봐. 괜찮아.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화면에서 본 이 일상은 네. 아유 이거 참 어려움이 많네. 분명합니다. 이제 원인을 좀 찾아가야 될 텐데요. 지금 얘가 3학년이죠? 네네. 그러면 1학년 때는 학교를 잘 갔습니까? 1학년 때는 이제 형아랑 잘 갔어요. 네. 2학년 때는 한 20일 정도 빠지긴 했는데 네네. 그때도 뭐 안 가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질질 끌고 학교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결국에는 그 앞에서도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다시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3학년은 되자마자 첫날부터 네네. 첫날은 갔습니까? 첫날부터 안 갔어요. 첫날부터 첫날부터 안 가고 그다음에 5월달에는 이제 거의 쭉 안 가. 네. 그러면 얘 학교 말고 다른 데는 잘 가요? 이러면 학원이라든가 뭐 어디든 가잖아요. 네, 학원도 안 가려고 하고. 네. 그나마 조금 요즘에 야구를 재밌어해서 야구장에는 좀 가는 편이에요. 네. 누구랑 가요? 저랑. 엄마랑. 네네네. 저 다쳐. 너 이렇게 힘을 써. 서임 힘 안 쓰려고 그래. 억지로 힘을 하지 말고 서임이나 힘을 하지 말자 그랬잖아. 말로 해야지. 아유 다칠까 봐 조마조마해요. 아우 근데 선생님도 지치시겠다. 선생님 도와줄게. 선생님 땀 나신 거 좀 봐요. 예예. 그만해. 또 문 닫으려고. 왔다 너. 왔다. 또 누가 오시나 봐. 일로 가. 아 또 선생님이 또 오시나요? 어머. 네네네. 저기 안에 좀. 네 안녕하세요. 아 예 협조 좀 도와줘. 이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네네. 계속 열흘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도 안 듣고. 그냥 경찰분이 와. 그러게 학교 보내려고 또 도와주시나 보다. 예 네, 민원 차원에서 다 이렇게 지원 나오시더라고요. 선생님 말고 삼촌이랑 얘기해 보자. 그래 삼촌이네 삼촌. 잠깐 일어나 볼까? 그래, 잠깐 얘기 좀 해주셔서 얘기 잘 잠깐 할래. 소파 안고. 그래. 괜찮아. 민우야. 그 첫째는 진짜 놀랬겠다. 첫째도. 안녕히 계세요. 서우야 먼저 학교 와. 어머 혼자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뭐 학교에 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삼촌한테 말하기 싫어? 아니 대화 시도를 안 하려고 그러네. 아니면 삼촌이 경찰차 태워줄까? 경찰차 타고 갈래? 학교 앞까지 경찰차 좋아하죠. 타고 갈까? 경찰차 좋아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거 되게 좋아할 텐데. 그거 재밌겠다. 그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좋잖아. 경찰차 타보고. 경찰차 한번 타볼까? 민우 어때? 민우 데려다 줄까? 표정 변화도 없어서 마음을 읽을 수가 그렇지. 억지로 또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네네.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머나. 전쟁이네. 아침 전쟁이야. 이거 봐. 경찰분들도 왔다 갔잖아. 결국은 너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학교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치? 결국은 이제 답은 너가 스스로 찾아야 돼. 야 대단하시다 선생님도. 매일매일 진짜 맞추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담임 선생님도 아니시고 예. 그러신데도 이렇게 진짜 애써주시는 거 진짜 다 알거든요. 어머니 민우가 190일 중에 3분의 1을 빠지면 민우가 유급이 돼요. 그래서 4학년을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얘 방법을 찾아서 얘가 학교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용히 있으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그 학교에 그라는 문턱 그걸 넘는 거를 얘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민우 스스로 되게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네요. 네. 우리 금쪽이를 위해서요. 자, 근데 우리가요. 네. 이렇게 이제 등교 거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쿨 리퓨절, 학교 거부증. 꽤 여러 사례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일상생활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요.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극도로 저항을 해요. 그러죠. 왜 그럴까? 네. 납치에 당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무찌르는 것처럼. 납치범이 와서 네. 납치해 갈 때 우리가 저항하는 네. 정도로 이 아이가 저항을 하거든요. 야, 어머니 다치겠다. 언제나 등교 거부가 있을 때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도대체 왜 이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등교 거부를 할까를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부모든 애가 다른 건 몰라도 공교육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되게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보내는데 급급해요. 어떻게든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등교 거부의 현상 밑면에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알아차리기보다는 가냐 안 가냐로 실랑이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등교 거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등교 거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쪽이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학교를 가는 걸 어려워하는지 그 진정한 진짜 이유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을 같이 의논하고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 먼저 확인 좀 해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두 번에? 거기 잡힌다? 아 밑에 하는 거. 아 이거 할래 우리? 어. 잠시만 내가 이거. 야 그냥 일단은 연습판 해봐. 일단. 저거 제일 힘든데. 잠깐 잠깐 빨리 빨리 얘들아. 자 빨리. 살짝 하네. 기분 좋네. 표정이 밝아. 자기 친한 사람이랑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하자. 그래. 맛있는 거 먹어. 아 맛있는 거래. 이리와. 뭐 먹고 싶어? 망고 요거트 스무디 먹을까? 저 딸기 요거트 스무디요. 망고 요거트 스무디요. 어, 혼자서 얘기해야 되는데. 주문하고 가야지. 아이고. 너는 뭐? 응? 아이고. 손으로 얘기하는 거야. 말을 해봐. 뭐 어떤 거? 어떤 거? 얼어버렸어. 쑥스러움이 많은가? 어떤 거? 먹고 싶은 거에 불러봐. 얘기. 조립 쉐이크. 오. 아 조립 쉐이크. 조립 쉐이크. 오. 오. 민우야, 근데 너 어른들에게 말 안 하는데 주문할 때 어떻게 말했어? 경화가 또. 아, 주문은 말로 하죠, 뭐. 오. 주문을 말로 하지 뭘로 하라고? 근데 왜 쟤 안 하는 거야? 궁금하지, 형들도. 여보세요? 왜 말을 안 할까? 이게 쑥스러운가? 아휴. 그 조립 쉐이크 그 얘기하기가 저렇게 어려워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보시니까 어떠세요? 다른 때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항상 저를 찔러가지고 주문하게끔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혼자 있는 상황은 거의 처음이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안타깝죠. 예예. 예. 지금 등교 거부의 이유 하나를 찾은 것 같아요. 오. 아. 네. 근데 우리 아까 일상 영상 보면 말을 해봐. 뭐 어떤 거? 요만큼 소리도 안 내거든. 예. 그것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하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소리조차 안 내거든요. 얘 늘상 이렇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학교 가서도 네. 말은 안 한다고요? 네네. 그럼 발표 같은 것도 안 하고? 네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네, 친구들의 관심을 보이면 쑥스러워하고 네. 그 소변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이 소변 검사하는 날이어서 그거 하고 나서 네. 이게 담임 선생님 모르시고 또 한 번은 하게 된 거예요.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말을 그 말을 못해서 또 한 거예요. 또 한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네. 지금 우리 금쪽이는요. 선택저항구증 맞습니다. 아~ 선택저항구증 맞습니다. 아~ 네.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많이 우리 이제 다뤄서 아마 많이들 네.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예, 선택저항구증은요, 흔히들 얘가 지멋대로 선택적으로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말을 해야 하는 상황 내지는 사회적으로 말을 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서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얼어서 말이 안 나오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선택적 함구증인데 그런데 아주 편안한 사람들, 아주 친한 사람들, 특히 가족, 집에서는 말을 해요. 말을 꽤 잘하고요. 밖에 나가서 말을 안 하는 것만큼 집에서는 배로 나불나불 참새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목소리도 엄청 크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늦게 할까요? 가족. 가족이. 맞아요. 집에서는 나불나불 말을 잘하니까 얘가 말을 안 해요 이랬을 때도 에이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빨리 발견을 하거나 빨리 도움을 주는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불안의 정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기 불안증 중에서 수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금방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어릴 때 뭐 한 10살 미만 아이들 그리고 아주 어린 유아기 이럴 때 빨리 발견을 하고 그러면 빨리 좀 도움을 줘서 좋아지는데 지금 얘가 3학년이니까요. 이 기간이 오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또래와 사귀질 못하잖아요. 이거 응급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고 사람이 소통을 못한다는 거는 얼마나 큰 문제예요. 아픈데 네.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이러는 거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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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그냥 학교를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금쪽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상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엄마한테 딱 붙어서 아빠 괜찮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논술 학원이야. 아. 어. 가자. 아유 또래 친구들. 껴안고 있나 엄마한테 꼭 안겨. 안녕. 거기 앉아. 어머 어떻게 오셨는지. 아이가 평소에 그 말을 잘 안 하는데 책을 읽기는 좋아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논술하고 오면은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안녕. 이름. 이름이 뭐지? 이름이 네 여기서 말 안 하지 이름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내용을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하고 다 봤어 벌써? 그만 보네. 집중 잘하네요. 책은 되게 좋아하는구나. 빨리 읽어. 빨리 읽어. 네,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네. 좋아하는 책이야? 좋아하는 책. 끄떡거리긴 하네요, 선생님한테는. 네. 응?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나요? 원래 기억 안 나? 주인공 누군지 기억 안 나? 주인공 친구가 있는데 우영이가 좀 더 깨끗이 도장을 받았어. 도장을 받은 게 1번, 글자를 못 썼다. 2번. 공책이 지저분했다. 어떤 것 같아? 1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잘 기억하고 있네. 그치, 이해는 다 하는구나.
내용은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하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기억 안 나요 그러는데 질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책을 읽으면서도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한 가지만 보면은 중상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중상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오, 그렇네. 읽으면서 하는 거야. 와. 중상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 이제 수업 할 거니까 예, 잠깐만 요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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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주세요. 여기랑 여기랑 요 자리 앉아주세요. 여기 앉자, 민우야. 민우야, 한번 해보자. 연기 내서 해보자. 응? 호흡이 거칠다. 엄마, 엄마랑 같이 옆에 앉아서 할까? 친구들 있어서 싫어졌어? 뭐야? 어? 뭐야? 민우야. 아이고, 어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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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우, 계단 위험할 것 같아. 계단 여긴 위험해, 아니야. 아유, 왜 친구들이 많아서 불편한 거야? 아니면은 왜 하기 싫어 공부 시켜서 그런 거야? 민우 책 좋아하잖아. 아우, 엄마 다친다. 애도 다치. 아우. 들어가. 말로 해. 다치가 무서워. 아, 뭐가 싫은지 말로 표현을 해줘. 같이 갈 거야. 그냥 이렇게 가면 위험해. 아우, 엘리베이터 타고 아우, 가게. 난... 계단 어떻게 갈 건데 네가? 기분 나쁘게 죄인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 범죄자랑 말하지도 마. 어머, 말 걸지 마. 화났으니까. 거기 들어갔다고 엄마를. 엄마한테 화났구나. 아빠 직전이니까 안전벨트 안 해. 벨트는 매야 돼 무조건. 싫어? 안전벨트는 해야지. 벨트 무조건이야. 싫다고 명령하지 마. 명령하지 마. 명령이야. 안전을 위해서. 명령이야. 이씨. 누야. 안 믿어 이제. 왜 안 해 출발.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너무 힘드시겠다 어머니. 참. 일단 이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원인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적 항우울증. 그거 말고도 얘가 학교에 가기 힘들어하는 등교 거부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찾았어요. 뭘까? 우리 금쪽이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눈을 잘 맞추나요? 아니요, 잘 안 맞추죠. 네. 뭐 놀이터에서 친구들 뭐 또래 지나가면 옷 이런 걸로 가리고 옷 같은 걸로 가리고 피해 다녀요. 네. 얘가 지금요. 네. 주시 불안이 있어요. 주시 불안. 주시 불안이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시할 때, 주목할 때, 쳐다보는 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극도의 불안과 내 긴장과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요. 불안하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요, 그 선생님하고 잠깐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팜플렛을 얼른 열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림막 같은 느낌. 누가 쳐다보는 거에 시선이 느껴지는 거에 대한 불편함. 또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너무 불안하니까 약간 본인의 방어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문서, 책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 타잖아요. 우르르 탈 때 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 눈이 마주쳐요. 이런 게 이 아이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앞에 세우고 엄마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요. 이 자극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시 안에는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거, watch. 그럼 지켜본다는 거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나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럴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건 절대 안 알려드리겠죠.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대인 공포증 같은 거, 기피증 이런 거. 그렇죠. 얘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공포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포 느꼈어. 방, 정. 사파리 우리에 떨어진 거지. 위급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수들이 왔다, 사자들이 왔다 그 갔다 해요. 그러면 대뇌에서는 야야 이거 위험한 상황이야. 이거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이해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죠? 방어하고 저항하고 그 사람 네. 공격하고 그 사람 일단은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됐다. 네. 저기서 곰이 쫙쫙서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절대 도망가야지. 그럼. 그죠? 이거 딱 그 상황이네. 그러네.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면은 우리 금쪽이한테 학교는 네. 진짜 완전한 위급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살려라 이러고 도망을 가는데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이걸 모서리를 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저항을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이해되네요. 설명 들으니까. 야, 뭐 그냥 좋고 싫고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어머. 어머. 회사 데려가? 그랬다. 알겠어. 아이고, 쏘다 버렸다. 내가 잠깐 앉아있어. 됐다. 아, 이거. 아니, 학교 안 갈 땐 저렇게 매번 회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끔 데려갈 때 있고 이제 가끔은 또 집에 있을 때 있고 그래요. 따로 혹시 뭐 맡길 때나 뭐 그런 다른 사람 오는 것도 싫어하고 네. 그렇지. 친정 부모님들도 그치. 바쁘셔가지고 네. 맡길 데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이야 뭐 초등학생이지만 중고등학생 가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좀 걱정되시겠어요. 나중에는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긴 해요. 책 읽고 있네요. 아유. 와, 책을 많이 가져다니네. 그래서 어휴, 그래도 또 얌전하네요. 어, 맞다. 나 봤어? 빨리 봤네. 딴 게 뭐 딴 거 봐. 지루하지. 아유, 그럼요. 이제 나가자. 어떻게 나가? 어떻게 일해야지. 잠깐만, 지금 마무리 좀 하고. 아이고. 점심 먹고 싶어요. 잠깐만, 이것만 하고. 야, 엄마 돈 벌어야지. 나 핸드폰 줘. 응, 잠깐만. 나 해야 할 거야. 어, 민우 또 왔네. 또 왔구나. 나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요. 아, 네, 애기 때문에 저랑 따로 먹어. 아, 네. 네,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 진짜 오해받겠네요. 인사도 안 하고, 그쵸? 대꾸도 안 하는 것처럼. 어머, 뭔 소리야? 아. 엄마가 많이 좀 하자. 싫다고. 아, 엄마 일하는 데인데. 그만해. 하자고. 엄마 이거 마저 하고 올게. 아우, 또 뭘 싸운다. 마저 하고 가자고. 아우.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그러네. 그래. 그만해. 아우. 아. 아유. 그만해. 아우. 그만하라고. 게임 시간 중간 깎아? 어머머. 그만. 밥 먹지 마, 그러면. 아우. 어머. 아니, 엄마한테. 어머,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다 정리해, 누가. 아, 학교 안 가서. 그만해. 누가 서로 만져. 그리고 지금 불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 회사니까. 어머. 아유. 만지지 마. 나도 그만해. 모르겠다. 집에 가자. 집에 가. 가? 집에 가. 회사는 괜찮나? 얘가 이렇게 자꾸 누적되면 회사도. 다시 나온 거 같아. 신발 안 했다고. 뭐라고. 힘들겠다.
아니 근데 예.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조용하고 딱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 못해서 말 못해서 그냥 눈물만 뚝뚝거리는 경우는 좀 저희가 좀 왕왕 봤었는데 이렇게 좀 공격성을 강하게 띄는 친구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엄마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선택적 함구증 중에서도요, 이런 유형이 예후가 좀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우리 금쪽이는요, 아주 기분이 좋고 기쁘고 편안한 그 감정을 제외한 감정은 다 불안으로 느껴요, 얘가.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불안했다가 엄청나게 두려워. 지루해도 불안했다가 그 불안을 감당 못하니까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우와. 모든 불편한 감정은 다 얘는 불안으로 느꼈다가 그 불안이 급상승해서 거의 두려움이나 공포 수준으로 확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 불안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10 정도를 견뎌낸다면 얘는 2, 3만 돼도 견뎌내지 못할 만큼으로 느껴져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생난리 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 불안을 낮추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불안이 낮아지든가 아니면 불편한 상황을 도망가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이 양상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른들도요 기분이 나쁘면 왜 그래? 근데 좀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말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마음속에서 화가 난 건데 이거는 매우 수동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말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수동 공격이라고 해요. 그것도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공격이지. 왜냐하면 화났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공격이지만 있고 이것도 수동적인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저는 그러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좀 나쁘면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시네. 말할 뻔했어. 말할 뻔했어. 이렇게 얘기? 친구가 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말할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 일부러 안 하는 거네. 그 말은. 그러니까 일부러라기보다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거기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말이 안 나와요. 정말 말해야죠. 어떻게 이런 애들은요. 불안을 확 낮춰주면 확 좋아져요. 근데 지금 이런 금쪽이 같은 애들은 불안이 낮춰져서 정말 이제 말을 충분히 편안하게 할 상태인데도 자기가 고집부리네요. 그러면서 언제나 이 상황의 모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자기가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지시를 안 따르겠죠. 이거 좀 해봐. 그러면 안 해. 내가 하고 싶다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양상이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선택적 항구증 사회적 불안뿐만 아니라 아이의 특성상에서 그러면 좀 있어 보여요. 맞는 말인 게 아까 엄마를 명령하고 엄마를 자꾸 통제하려고 모습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애한테 휘민다고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좋아도 그만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집에서 가정에서 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못 배우고 몸에 안 익혀진 것 같아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약간 느낌에는 엄마가 아주 지치신 것 같아요. 혼이 다 빠지고 그냥 기운이 다 빠져서 그냥 어떻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금쪽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도 그렇죠.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네. 어머님이 또 금쪽이만 신경 쓰다 보면 아무래도 또 첫째한테 좀 그렇죠. 신경이 덜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기 잠깐 소파 안고 괜찮아 민우야 얘기 좀 해볼까? 서우야 먼저 학교 와. 그렇죠. 지금 저도 큰애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보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진 않죠, 지금요? 네, 두 살 차이 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게 내가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쪽이와 우리 첫째의 일상을 지켜보고서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민우야. 빨려. 서우야 오세요. 고등어 영양 만점. 영양 만점. 은혜야 뭐해? 아이고 먹어야지. 놀고 싶은가 보다. 저 건드리는 중이네. 왜 건드려? 민우야. 강민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강민우 의자 다친다. 왜 그래? 팔 다쳐. 올려놓고 빨리 와. 빨리 와 밥 먹어. 다쳐. 엄청 시비 걸어놓고서 의자로 방어하네. 그래 그러지 말고 해 앉아. 느껴져. 착한 참고 있는 게 느껴져. 느껴진다. 참고 있는 게 느껴진다 진짜. 말투가 너무 착하네요. 야 밥도 그냥 편하게 못 먹는다. 아휴. 민우야 밥 먹고 책 보자. 밥 먹는 데 집중하고. 어? 어 저렇게까지? 아이고, 아이고 또 먹여주시는구나. 아유 안 돼. 어, 직접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는 걸까? 조용히 진짜 이제 먹지. 저거는 3단으로 먹는 거야? 뭐가요? 이렇게 먹는데요? 어머머머머 아이고 이뻐라. 왜 이렇게 어머 의젓해 보이는데 뭔가 아이고 안쓰러워. 뭔가 안쓰러워.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쓰럽다 그치? 이런 시간에도 어머님은 또 동생 챙기느라 또 아이고 열심히 씹는 거. 야 이거는 조금 이따가 먹고 봐. 먹고 밥 빨리 먹어. 밥 먼저 먹고 어서 빨리 먹고. 어 껍질 안 벗겨진다. 그냥 껍질째로 먹을래? 누가 나 먹었지? 먹고 나 이렇게까지 안 먹었는데 봐. 그만. 칭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 열심히 씹어. 칭찬 또 인정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 시선 아예 그냥 둘째한테만 지금 꽂혀있으시. 다 먹고. 다 먹으면 줄 거야, 그지? 그만해. 또 형아 건들지 말고. 아유, 아이고, 체했어. 참는다, 참아. 큰형이 참아. 아,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민우야, 밥을 빨리 먹어야 엄마 정리하지. 나와, 빨리. 막힌다, 가슴. 물 좀 마셔. 아유, 어떡해. 어린애가 가슴을 칠 정도로. 많이 참고 있는 어떻게 형이 소리 한번 안 지르냐? 그게 답답한 거야, 표현을 안 하니까. 한숨 많이 쉬죠, 혼자. 좋지, 왠지 그럴 것 같아. 안 돼. 어머니 나가지 마세요. 어머. 넌 집신벌레를 그린 거야. 왜? 아. 저런 거 굉장히 신경 쓰이죠. 저 신경 쓰이죠. 네. 그만해라. 첫째 참는구나 계속. 신났어 근데. 처음으로 써봐야지. 어머. 아이고. 처음으로 써봐야지. 어머. 어머. 아우, 다친다. 때리지 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어떡해. 아이고. 아유,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야, 진짜 아이고, 누가 다쳐야 끝나겠다 지금. 누가 아이고 어떡해. 어머 야 이거 안 돼. 잠깐
작가님이 안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전화. 근데 이렇게 뭐지? 아니 하나밖에 형인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아니 혼자서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잘 가고 엄마 옆에서 얌전하고 했던 우리 첫째가 한 번에 폭발해 버렸어요. 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형제의 난이에요. 아 진짜. 그러네요. 아, 네.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네. 첫째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가슴 치는 장면 네.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쌓여 있어. 얘는 원래 좀 타고나기를 좀 잘 참고 마음이 좀 곱고 따뜻하고 약간 이타적인 아이인 것 같아요. 얘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할까봐 굉장히 이타적인 면도 많은 아이인 거죠. 근데 금쪽이는 또 유난히 타고나기를 자기가 되게 중요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자기가 훨씬 중요한 아이예요. 금쪽이는. 그러니까 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금쪽이 입장에서는 그런 형을 만난 게 천만다행이죠. 네.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화병 날 것 같아요. 속이 완전히 맞아, 맞아. 화병.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속이 마치 석탄처럼 새까맣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때로는 힘든 걸 얘기해야 될 것도 있고 의논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조차 잘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가뜩이나 금쪽이 때문에 동생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든데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같이 의논하고 엄마가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부모가 이걸 모를 때 더 많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 아이 마음은 그 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론 금쪽 같은 내 새끼의 금쪽이는 둘째지만 이번 기회에 첫째의 마음도 좀 잘 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입을 열지 않았던 우리 금쪽이 네. 과연 속마음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말 안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거든. 네, 모든 카메라 스캔 끝났네요. 혹시 대화가 힘들어? 대단하다 우리 제작진도. 아 늘어줬구나. 아이고. 이끌어내는 거지 이제 편안함. 이제 좀 괜찮아졌어? 요즘 힘든 게 있어?
얘기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머. 사람을 막고 사람들이 말 걸까 봐 싫어. 쉬운 거 없어. 도망가고 싶어.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네. 딱 그 얘기하네.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엄마 오는 뮤직 봤어. 다 보고 있지. 그때 기분은 어땠어? 속상했어. 아이고. 진짜 귀하다. 이야. 둘째. 요즘 힘든 일 있어? 어머. 상처받을까 말 못하나 봐. 엄마가 동생만 사랑해주는 것 같아. 그렇죠. 나에게만 뭔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어머나. 나에게만 뭔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엄마한테 얘기해봤어? 그건 굳이 말하고 싶다. 감정을 제대로 숨기. 어머, 알고 있어. 자기가. 아닌데, 12살짜리, 예. 스트레스 주니까 저까지 스트레스 주면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 난간에 섰을 때 너무 철렁했는데 그 뒤로 애가 막 그렇게 주저앉아서 우는데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니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봤는데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둘이 밥 먹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전에도 몇 번 저렇게 올라갔었다고. 어머, 아, 세상에. 아,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말을 해줘서 진짜 고맙고, 제가 더 신경 써서 둘 다 다 더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첫째. 네. 오 박사님. 진짜 어떻게 우리. 우리 금쪽 처방 내려주시고 네. 구해주세요. 네. 예. 좀 힘을 내야죠, 우리가. 네, 네. 예. 아이들을 또 잘 예. 키우기 위해서 첫째 아이한테는 오늘이라도 꼭 이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힘들 때는 말하렴. 그리고 하루에 30분 정도 아이하고 얘기하세요. 둘만. 그리고 우리 금쪽이는 사회적 불안이 너무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 경험을 하면 조금씩 불안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경험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불안이 높아요. 그 경험을 시킬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약을 먹게 되면 이 정도의 불안이 지금 이 아이가 10으로 느껴졌다면 좀 6이나 5나 좀 낮춰가면서 아이가 그래도 조금씩 덜 불안해야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다 심각하게 이제 하루 종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금쪽 처방은요 좀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아, 그래요? 눈을 보고 말해요 프로젝트. 아, 주시 불안도 있으니까. 네. 선택적 항구 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말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 사람과 소통을 늘리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하는 게 어려우면 끄떡거린다든가 아니면 비언어적인 제스처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이나 동작을 통해서 나의 의사를 어쨌든 전달하는 방향으로 그 안에서 조금 자기가 자기를 다루어내는 약간의 자기 신뢰감, 유능감이 생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의논해 나가면서 해나가 봐요. 네. 네. 엄마랑 같이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아니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서 불렀는데 네. 평소에 엄마가 민우를 더 많이 챙겼잖아. 우리 서 그때 마음이 어땠어? 슬펐어요. 슬펐어? 민우가 학교 잘 안 가는데 잘 난 저보다 신경 써주세요. 그런 부분이 저 좀 신경 써주세요. 신경 써줘요. 알았어. 신경 더 많이 써줄게. 네. 엄마 그동안 서우 마음 많이 몰라주고 신경 쓰지 못해줘서 미안해. 네. 이제 엄마 몰라. 사랑해. 불편하잖아,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문 열어봐. 응? 엄마랑 얘기하게 문은 열어. 싫어. 열어봐, 엄마랑 눈 보고 하자. 왜? 아, 잠시 말고. 엄마랑 얘기해봐. 손 치우고. 아니야, 엄마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 흥분하지 마. 일단 그렇게 있어. 이렇게 말하자고. 민우야 나와 그러면. 그럼 나. 엄마 가라고. 민우야. 와. 민우야. 뭐라고 이거. 민우랑 엄마랑 대화 좀 하자. 그래서 얘기해. 나. 잠자고. 민우 얘기할 때까지 엄마 여기서 기다릴 거야. 그럼 내가 막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티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몇 시간이 가도 버텨야 돼, 엄마. 이게 얘가 빠져 있어요. 민우가 앉을 때까지 엄마 기다릴 거야. 앉았어. 엄마 앞에. 명령하지 마, 이씨. 엄마 앞에. 아이씨, 무서워하네, 이씨. 민우 화 안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엄마. 그만해. 말! 하우! 그만. 그만. 화 안 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얘기할 마음 있을 때 와. 엄마 기다릴 거야. 얘기할 마음 생겼어? 응? 민우가 많이 당황한 거 엄마도 알아. 어, 급하게 서둘렀어, 엄마가. 그치? 응?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지낼 순 없잖아. 우리 다음에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야,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눈 보고 10초간 한번 쳐다보고. 응, 봐봐. 아, 강민호. 그치. 남색이었네. 그렇네. 예쁘게 꾸며주면 돼. 응원하는 메시지로. 됐다. 별랑 같은 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눈 보고 10초간 한번 쳐다보고. 눈 마주치기. 오늘 눈을 보고. 잘하네, 이제. 안녕. 맞아서 고마워. 시작. 엄마가 심판 볼게. 여기서. 어, 자꾸 움직이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응. 자, 엄마 잘 볼 거야. 민우 한 칸 앞으로 가기. 자, 준비 시작. 시작. 준비 시작. 시작. 누가 나왔어? 엄마 눈을 보세요. 엄마 눈 마주치기. 시작했어. 아, 그러면 10초 한번 해보자. 눈 마주치기 10초. 시작. 민우 또 봤네요. 수업 할 거니까. 네. 네. 잠깐만. 네. 여기 앉아, 민우야. 저기 한 명 앉고 여기 있는 개를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럼 선생님 뭐 좀 물어볼게.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봅시다. 서로 대비되는 낱말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낱말 1번 노동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번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다. 2번째는 3번째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사람이 싸울 때 조정하는 사람이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일까? 대출금이 빌린 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책 읽고 녹음해서 우리 들어보자. 도리네 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이에요. 도리네 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이에요. 아,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책 한 권씩 사자. 흩어지고 흩어져서 찾아. 어, 그래요? 됐어, 나 이거. 이거? 응. 이상문까지 있어, 여기. 이상문까지 있어? 응. 사과는 없나, 없냐고 물어볼까? 그래. 여긴데? 응, 여기 이모님. 응. 어, 입력. 다른 거 몇 번 필요해? 몇 번인지 얘기해줘야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줄 수 있으니까 몇 번인지 얘기해줘. 응.
응? 몇 권 보고 싶어요? 4권. 4권 보고 싶어요? 4권. 4권 보고 싶어요? 4권 있는지 확인해 줄게요. 윤희야, 이제 슬슬 일어나야 돼. 옷 입고 가자. 옷 여기서 입을까? 화장실? 가니까 엄마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응?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해. 응. 꽃도 예쁘게 폈네. 봐봐. 이거 봐봐. 꽃봐봐, 민우야. 꽃도 꽃 핀 거 봐봐. 밑에 떨어지고, 이제. 개미. 민우 학교 가니까 좋다. 야, 오랜만에 온다, 학교, 그지? 한 달만.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까지 가보자. 가보자, 저기. 아니, 민지가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 무슨 일이지? 부잣집을 드나들었어요. 아이고. 발음이 춥고 덜던 팔 발딱 뛰었어요. 한 줄 넘어갔죠? 당장 돈을 돌려주세요를 빼먹었어. 우리 금쪽이는 난독증인 것 같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난독증인 경우에 난독증이 있을 확률이 46%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죄송해요. 저도 그 상형이잖아. 아가 좀. 세수까지? 몰래 그리면 되는 거죠? 저게 뭐야? 온 벽에. 설마. 진짜로? 온 가구 벽 할 거 없이. 어머나. 인형 놀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바뀌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구나. 채널 A